있지. 오, 아이고. 근데 리사가 진짜 춤을 잘 추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댄서들이 인정한. 안녕하세요, 저 리사입니다. 네, 오늘 리사 곡은 뭐예요? 네. 네? 죄송한데 잠시 좀 밝혀졌나요? 아니요,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아, 네, 아, 네. 백신에이티드. 네, 백신에이티드 세컨드 샷을 맞아가지고. 네. 오늘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원을 갔다 왔다고. 네, 아, 저 그 백신 2차 접종을 맞고 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사경을 헤매다 왔습니다. 지금 지옥에 갔다 왔거든요. 하지만 이 곡을 참을 순 없었다. 아, 못 참죠 이거. 이 곡을 참을 순 없었다. 네.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이 곡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침대에서 이제 아, 너무 아프지만 리사의 노래가 나왔다. 아, 이거 이건 봐야 된다. 이래서 왔습니다. 네, 아주 정말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DJ 스네이크. 네. 오즈나. 네. 메간 디 스탈리온. 리사. 이들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또 동남아시아, 뭐 아시아 전체에서 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리사. 현재 가장 핫한 래퍼 중 하나인 메건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메건 폭스. 메건 폭스. 네? 굉장히 제가 메건 여우요? 아, 아무튼 이 노래는 네. 플레이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하면은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작업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그 더 블랙 레이블의 테디 네. 같이 작업했고. 아, 그렇죠. 그 오즈나랑 항상 같이 하는 또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분도 또 참여했고 뭐 많이 참여했더라고. 저는 비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네네. DJ 스네이크가 이번에는 어떻게 프로듀싱을 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DJ 스네이크, 오즈나, 메간 디 스탈리온, 리사 오브 블랙핑크, SG, Let's go! 오, 너무 기대된다. 이야, SG 뜻 아시나요 혹시? SG 슈팅가드 아닌가요? 아, 섹시걸입니다. 네, 네, 또 검색을 해봤는데 섹시걸이라는 섹시걸들이 나오니까 많이. 그렇죠, 와우, 리사! 아, 섹시걸. 어? DJ 스네이크 섹시걸. 어? 네. 네, 역시. 야, 좋아. 벌써 좋잖아. 섹시걸 바로 나오네. 바로 스페니쉬인가? 좋다. 역시 DJ 스네이크 비트 굉장히 좋네. 와, 되게 신기한 조합인 것 같아요.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긴 했지. 뭔가 CG 같아. 리사, 리사의 그런 사이브나 그런 게. 리사랑 메건이랑 같이 있는 게. DJ 스네이크 되게 대부 같다. 캐치하네. 궁금하다, 어떤 라인을 들려줄지. 이거 많이 좀 들어본 라인인데. 와, 매번 진짜 이쁘다. 댄서들 다 에이션인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이고. 약간 보컬 믹스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진짜 메건은 진짜 미쳤다. 랩을 진짜. 와, 이거 진짜 뮤비 진짜 예쁘다. Let's go! 와, 리사 춤 진짜 잘 추는군요. 오. 근데 리사가 진짜 춤을 잘 추기로 유명하다 그랬어. 댄서들이 인정한. 예스. 리사는 진짜 비율이 되게 모델 같은 비율.
멋있다. 섹시걸. 섹시걸입니다. 각 분야에 다 탑들이잖아요. 어, 혹시. 멋있네요. 지금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 CG 아니야, 진짜? 아, 왜냐면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이 둘은 같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오순아 되게 개구쟁이 같다. 어, 그러네요. 좋아. 야. 야, 근데. 멋있다. 진짜 멋있네요. 예. 야, 그거 근데 진짜 따로 촬영한 거면 굉장히 아. 됐어요, 형. 섹시걸. 넌 정말 섹시걸. 일단 당연히 리사를 가장 눈여겨봤었고, 네. 리사랑 이제 메건 디 스탤리온을 가장 기대했었는데요. 네. 오히려 DJ 스네이크의 트랙이랑 오즈나의 보컬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 뭐 이렇게 같이 나올 때 보여줬던 제스처라든지 네. 합도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네. 당연히 리사나 맥건 요즘에 가장 핫한 아티스트들이고 정말 좋아하지만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즈나가 이 트랙이랑 너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국에 이제 뭐 이태원이든 홍대든 이런 데 가면 또 라틴 음악들이 나오는 또 클럽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클럽들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진짜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 빨리 COVID-19이 종식됐으면 좋겠네요. 아, 리사와 맥건의 파트가 조금 짧아서 정말 아쉬웠고요. 리사의 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성성을 세운 건 맥건이거든요. 네? 남성성을 세웠다고? 이렇게 됐다. 아니 아무것도 못 쓰는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이런 거를 그냥 저기에 올려 그냥 빼드리오네요. 어. 기대했던 대로 DJ 스네이크의 그 라틴스러운 힙합 비트는 정말 여전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의 색감이 정말 예뻤는데 한여름에 나왔으면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열대 느낌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이 라틴 트로피컬한 느낌이 있죠. 패셔네이티드한 느낌이. 맞아요. 네. 이번에도 이 노래도 타키타키처럼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